무더운 날씨에 소망이와 단 둘이 계곡으로 피서에 나선 아저씨. 아우,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네요. 야. 차가운 계곡물에 발 담그고 시원하게 무더위 식히고 있는데 저 멀리서 소망이를 부르는 피서객들. 사람들의 시선을 받자 신나게 달려가던 소망이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냄비를 물어준다. 밖에 나와서까지 밥그릇을 물고서야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녀석. 하지만 아무리 귀여운 행동이라도 지나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전문가를 모셔봤다. 이빨이 많이 상할 텐데요. 어머, 왕진 나온 수의사 선생님 빵 터지셨네. 수많은 출장 진료를 해봤지만 이토록 특별한 마정을 받아보기는 처음이라는데 보기엔 마냥 귀엽지만 1년 가까이 딱딱한 물건을 물었던 소망의 이빨은 괜찮을까? 치아 상태부터 검사 들어가고 이가 자신 있나 봐요. 이를 쫙 벌리는 것이 치아 상태가 굉장히 건강해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진료가 끝나기 무섭게 바로 밥그릇을 무는 소망이. 아무리 애교라지만 녀석의 무는 행동은 너무 지나치다. 갑자기 모든 밥그릇을 못 물게 하는 거는 얘한테 더 정신적으로도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재료를 좀 바꿔주시고, 너무 또 많이 물고 있는 것은 사실은 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게 물 수 있는 거라든가 놀잇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귀여운 재롱은 보시고 위험한 요소는 제거하시면 그렇게 소망이한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밥그릇은 물론 소망이가 쉽게 물고 놀 수 있는 것을 주어서 이빨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환경을 개선한 다음 유독 무는 것을 좋아하는 소망이의 특성에 맞게 놀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공놀이를 시작하자 옆으로 샌다 싶더니 정확하게 물고 는 녀석. 소망이 강해. 자주 물다 보니 무는 놀이만큼은 특별한 두각을 나타낸다. 아이고 잘했네. 아, 우리 선수야 선수. 이 정도면 훌륭하잖아. 그지? 수고했다. 소망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좀 더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또 소망이 자신도 또 즐거워하는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어. 사람과 눈빛만 마주치면 밥그릇 물고 반겨주는 소망이. 사랑받고 싶었던 녀석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했는데 앞으로도 큰 웃음 주길 기대해도 되겠지? 아주 특별한 우애를 자랑하는 동물이 있다기에 한 달음에 달려간 제작진. 완전 자석 붙여놓은 것처럼 붙여다니는데 완전 찰떡, 완전 찰떡이네. 너무 정성이지 싶어요. 사람보다 나아요. 자석처럼 딱 붙어다닌다는 별난 주인공이 저곳에 산다는데. 계세요. 그런데 인기척은커녕 너무 조용하다. 어? 저기. 그때 제작진의 눈에 띈 건 거위. 어? 바닥에 쓰러진 채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녀석. 아이고,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또 다른 거위. 카메라의 접근에 극도로 흥분하며 까치는 다 알고 있는데 근처에는 얼씬도 말라는 듯 쓰러져 있는 거위 주변을 서성이며 잔뜩 경계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집으로 돌아온 아주머니. 오자마자 바닥에 쓰러진 거위부터 챙기는데 내가 무슨 하중이 되고 있어, 디비져가지고. 몸 곳곳은 아이고, 피나네. 예, 피도 나고. 아이고, 상처투성이. 괜히 이렇게 자빠지면 모르라고. 이렇게 목도 이렇게 굽어가지고 있고 그래요. 괜히 그래. 제가 굽었어요. 이렇게 굽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굽었어요. 아유, S자로 휘어져 있는 목. 그리고 거의 뼈밖에 안 남은 앙상한 날개. 한눈에도 녀석의 상태는 심각해 보이는데 그래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쓰러져 있던 걸까.